신모란 세월호는 출항 이후 어디 어디와 직접 교신을 나눴을까요? 이미 확인된 제주와 진도 해상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운항 도중에 가장 잦은 연락을 한 운항 관리실이 있지만 정작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교신을 한 건 제주와 진도 VTS 해상 관제센터입니다. 제주 해상 관제센터와는 8시 55분과 9시 5분 두 차례, 진도 VTS와는 9시 7분부터 38분까지 무전으로 교신했습니다. 관제센터 두 곳과의 교신 내용은 사고 이후 조난 신고와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본부가 밝힌 사고 시각인 오전 8시 48분 이전 연락을 한 곳은 없을까?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 인천을 출항한 세월호는 제주도 입항 때까지 모두 13차례 위치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항 즉시 인천 운항 관리실과 한 차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번은 목적지인 제주 운항 관리실에 보고합니다. 규정대로라면 사고가 난 맹골수로 직전인 대흑산도와 만재도 인근 해역을 지날 때도 무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 시각이라는 오전 8시 8분에 가장 인접한 시간까지 세월호와 연락을 취한 사실상 유일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세월호와 제주운항관리실과의 연락 과정에 선체 이상 징후나 사고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운항관리실은 세월호와의 연락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도 수사받고 있는 중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뭐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조사기관에서 조사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역시 관련 내용을 묻는 MBC 취재진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